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5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애굽의 바로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야기와 페르시아의 두 도시국과 메대와 바사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책 187쪽에서 191쪽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로 직접 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애굽의 바로왕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을 비교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출애굽과 출페르시아라는 구약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출애굽과 출페르시아의 두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감동시키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 때의 바로와 모세 때의 바로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세 때의 바로가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요셉 때의 바로 왕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말을 마친 바로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고 소리지릅니다.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워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때의 바로 왕은 고약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그 나라의 기록에도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두 도시국과 메대와 바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혹은 바사와 메대와 같은 말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메대와 바사는 어느 나라를 일컫는 것일까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에스더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우리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여러 개의 도시국가였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테베와 고린도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페르시아도 고레스 왕에 의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BC 3000년부터 시작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힘이 센 두 국가가 바로 메대와 바사였지요. 세계 역사를 보면 메대와 바사가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와 성경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기가 역사책의 표기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지 못하고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을 때에는 주로 메대가 바사를 다스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반전시키고 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하여 제국으로까지 발전시킨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는 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 페르시아의 왕, 리디아의 왕, 그리고 그리스의 현인 솔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부터 종말까지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데요.